네, 안녕하세요. 또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거 이거 연사기에 관해서 설명을 마쳤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조금 언급하고 끝냈었죠. 이거는 절단기예요. 제품이 일본 나가야? 다시 보겠습니다. 일본 나카야라는 곳에서 만들었네요. 토네이도라는 제품입니다. 4인치 또는 5인치 절단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 지금 4인치 날을 꼈어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조립을 해놨습니다. 조립하는 방법은 사용설명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시 이곳 분진이 배출되는 곳이죠. 이곳에 진공청소기 호수를 어떻게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겠느냐. 응용이죠. 응용.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는 취급설명서에서 사용설명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조립하는 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용설명서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일단 저는 뭐 사용하고 있는 진공청소기가 보시 거니까 일단 보시 거는 안 맞아요. 여기 고무링은 제가 어제 지난 시간에 껴놓은 거고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방법으로 해도 맞지가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조립도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딱 맞는 호수가 어디에 있긴 있겠죠. 그런 제품으로 된 진공청소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집진 커버이기 때문에 지금 외경을 재보니까요. 34mm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 맞는 34mm나 35mm 호수로 되어 있는 진공청소기가 있느냐 하는 거죠. 어느 산업용 진공청소기가 34mm, 35mm, 36mm로 되어 있는 거라면은 딱 맞겠지만 현재로선 여기에 맞질 않아요. 이렇게 연결 슬리브를 빼놓고 호수를 직접 대도 안 맞습니다. 안 들어가요. 이 호수의 내경이 32mm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또 현장에서 응용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것저것 쇼핑몰을 다 뒤져서 여기에 맞는 아답터를 찾으면 되겠지만 여기에 딱 맞는 아답터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제가 지난 언제 시간인가 개양의 이 제품을 소개하면서 바로 이거죠. 이 제품입니다. 개양 거예요. 제가 보시 제품을 사용하면서 보시 청소기를 사용하면서 왜 이 제품을 소개했냐면요.
이 제품도 보실 거와 잘 맞아요. 이렇게 호환이 잘 돼요. 색깔까지 맞아서 마치 보슈 제품 같아요. 그죠? 이 색깔까지 맞잖아요. 딱 껴놓고 보니까 거의 보슈 생산된 것처럼 딱 맞잖아요. 근데 이건 개양 거예요. 근데 왜 개양 거를 설명드렸냐면은 개양에서 이렇게 어댑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어댑터에는 이것도 연결되고 또 다른 사이즈의 호수도 연결할 수 있도록 어댑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양 거를 소개해 드린 거예요. 보시의 4인치 집진 카바도 있어요. 보시 거도. 그런데 개양 거를 소개해 드린 건 이거라도 하나 갖고 있다가 언제 더 큰 사이즈의 호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써먹기 위해서 이런 거 하나라도 있는 걸 사용하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뜻에서 개양 거를 소개해 드렸던 거고요. 딱 맞는 거는 보시 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답터를 구해도 맞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이거 일본 나카야에서 생산한 거고요. 제품 이름은 토네이도예요. 안 맞습니다. 다른 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도 빨리 응용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싱크대 호수가 좋아요. 이 싱크대 호수는 38mm짜리입니다. 여기가 34mm니까 38mm가 들어가면 헐겁죠? 자, 응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고요? 지난 시간에도 저는 이러한 밴드 고무줄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밴드 고무줄은 방수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씁니다. 방수 공사하시는 분들이 천정 슬라브나 벽에 크랙이 갔을 때 그곳에서 물이 새일 때 방수를 하기 위해서 우레탄 주사기를 꽂죠. 그리고 고무줄로 이렇게 당겨 놓습니다. 이 고무줄입니다. 이 고무줄 몇 개 구해 놓으세요. 여기저기 쓸 데가 많을 테니까요. 저도 몇 개 구해 놨습니다. 다시 여기에도 이 고무줄을 쓰는 거예요. 고무줄을 이렇게 끼세요. 조금 깊숙이 넣습니다. 앞에다 물리지 말고요. 조금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 설명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러한 집진 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끼고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청소기를 꼽지 않아도 사용하게 되면은 날에 회전하는 속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도니까 속도가 빠르거든요. 회전 속도가 발생하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리로 먼지가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품의 이름이 토네이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네이도로 되어 있거든, 제품 이름이요. 그러니까 회오리.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고무줄을 이렇게 앞으로 좀 안쪽으로 좀 넣어서 이렇게 넣고요. 절연 테이프입니다. 전기 선을 감을 때 쓰는 절연 테이프. 절연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한두 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시계 방향으로 감으세요. 이렇게 놓고요. 딱 붙이고 좀 당겨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자, 됐습니다. 이렇게 턱이 생기죠? 턱이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싱크호스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넣으면 꽉 돼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도 이렇게 고무줄 한 개 정도 하시면 아주 빡빡하게 호수가 연결이 됩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그냥 자신이 쓰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길이에 맞춰서 자르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자르지 않고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마루인데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자르게 되는데 진짜 먼지가 안 나느냐 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분진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실험을 해봤거든요. 제가 어제 여기서 할 수 없어서 옥상에 올라가서 청소기와 다 돌려 가동해가면서 해봤어요. 이렇게 되더군요. 바닥을 완전히 밀착시켜서 이것이 바닥에 완전히 밀착시켜서 커팅할 때는 분진을 잘 빨아들입니다. 근데 이 면이 바닥에 닿는 면이 들려 있으면 분진이 빨아들여지질 않아요. 그냥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바닥에 밀착돼서 절단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절단기다. 조금이라도 들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절단되는 물건이 또 들려 있어도 안 됩니다. 지금 설명하기가 자꾸 힘들어지는데요. 제가 어제 옥상에서 테스팅할 때 두고 내려온 대리석과 타일 몇 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옥상에 좀 올라가서 타일하고 대리석 좀 갖고 내려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네, 다녀왔습니다. 금방 왔죠? 금방 다녀온 것 같죠? 시간 조금 걸렸습니다. 편집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타일 몇 장 하고요. 대리석 쓰다 남은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설명은 이 부분이 이렇게 완전히 면에 닿았을 때, 보이시죠? 면에 완전히 닿았을 때, 바닥면에 닿았을 때 집진이 제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만큼 들린다거나 그러면 집진이 안 돼요. 바닥에 완전히 닿았을 때. 그래서 이렇게 나갈 때는 집진이 잘 돼요. 그러니까 바닥을 약 5mm 정도 커팅하고 싶다 할 때는 5mm 정도 칼날을 아래 내려놓고 파고 들어가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바닥에 밀착되면
이렇게 밀착이 되면 분진이 생기지 않습니다. 잘 빨려 들어갑니다. 조금이라도 들려 있는 상태에서는 분진이 잘 빨려 들어가질 않아요. 분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로 타일을 잘라도 보고 대리석도 잘라봤어요. 콘크리트는 사실 멀쩡한 건물 자를 수가 없어서 콘크리트 커팅은 안 해봤습니다. 뭐 대리석 커팅 해보고 이렇게 타일 커팅 해봤는데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가끔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집진 카바를 장착하고 타일을 이렇게 들고 커팅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커팅은 됩니다. 먼지가 안 빨려 들어가요. 먼지가 분진이 다 그대로 날려버립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 하면요. 타일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벽에 타일 붙이다 보면 또 바닥에 하다 보면은 배관이 있죠. 배관. 바닥에는 뭐 유가도 있고 변기 배관, 각종 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타일을 커팅해야 되거든요. 잘라야 되거든요. 또 벽에도 수전, 수도 파이프 구멍이 있고요. 그럴 때 이렇게 재서 이렇게 표시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치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주로 수도 배관 굵기로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윙, 윙, 또 이렇게 들고 윙, 윙 해서 톡톡 쳐가지고 구멍을 딱 내서 벽에 딱 붙이잖아요. 그런 작업이 가능한가 해가지고 이거를 구해본 거예요. 그때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거 안 됩니다. 이건 그저 바닥이나 벽에 커팅을 할 때 가장 깊이 커팅되는 게 25mm입니다. 25mm까지 커팅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올리면은 날이 보이죠? 내려와 있는 날이 4인치로 25mm까지 커팅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진 커버가 4인치 전용 집진 커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본 나카야에서 생산하는 이 집진 커버가 4인치와 5인치 겸용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4인치 전용입니다. 가격은 또 상당히 비싸요. 6만 원가량 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이거 쓸 이유가 없습니다. 더 좋은 제품 많습니다. 저는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 제품들이 그렇게 좋다고 설명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사봤어요. 했더니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이거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같은 규격의 집진 카바도 이거와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굳이 나카야의 이 토네이도 이거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일본 나카야나 아니면 이 나카야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공구상에서 보면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용해 보니까 가격 대비해서 형편없습니다. 바닥에 완전 밀착됐을 때만 집진이 되기 때문에 타일 작업에는 적합치 않다. 바닥에 붙어있는 타일을 자를 때는
괜찮습니다. 그때는 먼지를 잘 빨아들여요. 타일 작업하시는 분들 타일 자를 때 보면 또 이렇게 바닥에 뭔가 놓고 거기에 타일을 올려놓고 작업하잖아요. 이렇게요. 길게 쭉쭉. 그렇게 길게 쭉쭉 잘라 나갈 땐 괜찮을 것 같아요. 스티로폴 위에 타일을 올려놓고 이렇게 자를 때는 쭉 자르고 나갈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먼지가 잘 빨려 들어갑니다. 뭐 그렇게 할 바에 그냥 타일 커터 해놓고 쭉 잘라버리죠. 근데 가끔은 타일 커터로 자르기 곤란하게 아주 얇게 바깥에만 얇게 잘라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땐 괜찮겠어요. 타일 작업할 때도. 그런데 그 외에는 타일 작업할 때는 이 집진카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타일 작업에 맞지 않고 콘크리트 벽면이나 바닥에 홈을 낼 때 커팅할 때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지를 잘 빨아들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 정도 작업할 거라면 그런 작업만 할 거라면 기존에 보시에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국산 제품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더 가격이 싸요. 유난히 비싸요. 이거만 6만 원 돈 합니다.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커팅하는 방법을 커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전기도 연결해야 되고 계획엔 없던 건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금방 준비합니다. 네. 네, 왔습니다. 안전모도 쓰고 또 안전화도 신고 각반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모 또 안전화 착용했고요. 마스크도 가지고 왔습니다. 집진기와 진공청소기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먼지는 발생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는 늘 이런 분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분진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멘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하면은 말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카메라 앞에서만큼은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은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집진기와 진공청소기를 연결해서 작업을 하더라도 먼지, 분진은 항상 발생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 안 하시더라고요. 이 마스크와의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언제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자, 요거 절단하는 거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지가 정말 잘 빨려 들어가는지. 지금 여기는 사실은 작업장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 사무실 겸 제가 동영상 작업하는 스튜디오입니다. 사실은 옥상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건 또 뭐냐 하면요. 이 제품 별로예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뭐 이거 호수 연결하는 것도 한번 짧게 보여드리고 말았고요. 가능하면
더 싸고 좋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찾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보시와 연결되는 4, 5인치용 절단 집진 카바도 있어요. 전 이게 더 나은가 해서 뭐 좋은 게 있는가 해서 구해봤더니 진짜 아닙니다. 그래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그냥 커팅을 한번 해보고요. 분진망을 달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기와 호스를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잘 잡히도록 제가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죠? 청소기는 연동형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이 전동공구의 플러그를 이 청소기 콘센트에 연결하게 되면은 따로 청소기 스위치를 켤 필요 없이 전동공구의 스위치를 켜면 동시에 청소기도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전동공구에서 스위치를 끄면 잠시 뒤에 청소기도 꺼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돌리면은 진공청소기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기 호수가 연결 안 되어 있으니까 진공청소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먼지 많이 나죠? 먼지 많이 납니다. 아우, 멘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작업할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해야겠네요. 아우, 실수했습니다. 작업할 때 마스크를 쓰고 멘트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그러면 되는 걸. 어쨌든 분진이 발생하는 걸 보셨죠? 작업하실 때 꼭 마스크 쓰십시오. 저도 마스크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제품에 딸려 나온 겁니다. 분진망이라 그래요. 이리로 먼지가 빨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요. 연결이 됐습니다.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스크 써야겠네요. 보셨죠? 이 부분으로 먼지는 나오고 있으나 이리로 더 많은 분진이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날이 회전하면서 생기는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이리로 분진이 빨려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한 분진이 일로 빨려 들어가고 조금 새어나오는 걸 봤죠. 이거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분진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청소기 호수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청소기가 연결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스위치 프로그를 꼽았으니까 스위치를 켜면 날이 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기도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분진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호수를 연결하니까 카메라에 분진이 안 잡히죠? 안 보이죠? 제 눈에도 분진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소기와 연결해서 바닥이나 벽을 절단하거나 홈을 파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이 작업자의 눈에 보이지 뛰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잘 빨려 들어가요. 그건 이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다 그렇습니다. 단지 들고 하는 작업, 타일 작업하시는 분들은 타일 이렇게 들고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그건 분진이 셉니다.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다 생략하겠습니다. 청소기 연결해서 할 때 분진이 발생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연동형 스위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프러그를 연결해 놓고 스위치를 켜면 전동 공구에 스위치를 켜면 청소기가 같이 작동하고 전동 공구의 스위치를 끄면 잠시 뒤에 청소기도 꺼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꾸 왜 프러그를 꼈다 뺐다 하는지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그건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가 길어지겠는데요.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뒤에 얘기가 길어지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이 타일 보여드릴게요. 다시 스위치를 켜게 되면은 청소기도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을 들고 한번 잘라볼게요.
보셨죠? 뭐 잘라지는 건 잘라지죠. 잘라지는데 타일 밑쪽으로 분진이 발생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이나 벽에 이 제품의 이 부분이 완전히 밀착됐을 때만 분진이 완벽하게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이 부분이 바닥에 완전히 닿았을 때만 분진이 거의 완벽하게 빨려 들어간다. 들렸을 때는 안 된다. 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칼날이 이 날이 타일 아래로 내려왔을 때는 절단되면서 분진이 타일 아래로 빠지면서 분진이 날려요. 그러니까 타일 작업할 때는 이건 거의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길게 자를 바에는 그냥 타일 커팅기로 이렇게 자르고 말지요. 그러니까 바닥 커팅, 콘크리트 바닥이나 대리석 바닥 또는 타일 바닥을 커팅할 때 그때는 분진 발생을 거의 완벽하게 줄일 수 있겠으나 타일 부착 작업, 타일 작업하면서 타일을 자르고 커팅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 라는 걸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 굳이 이 제품을 이러한 성능이 있는 제품을 쓰고 싶다면 더 저렴하고 이거와 같은 성능을 발휘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나 공구상가 등에 들려서 잘 상의하고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구입하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추천 못 해드리겠네요. 가격이 너무 비싸요. 똑같은 효능을 내면서 똑같은 성능을 발휘하면서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네이도 일본 나카야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토네이도라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제품 사용하십시오. 같은 가격이라면 모르겠으나 너무 비싸요. 6만 원 돈 합니다. 더 싼 가격에 좋은 게 있으니까 골라보시라는 얘기고요. 어차피 이제 시간이 좀 됐으니까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다가 플러그를 자꾸 꼽았다 뺐다 했죠. 한번 작업을 계속할 때는 한번 꼽아놓고 이거로만 하는 거예요. 스위치를 전동공구에 스위치를 켜면 청소기도 함께 돌아가고 스위치를 끄면 청소기도 꺼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연동형 스위치라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이걸 자꾸 꼈다 뺐다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이 제품을 설명하고 하면서 이 날도 자꾸 이렇게 만져보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날에 손대고 이럴 때는요, 풀하고 절대적으로 빼야 됩니다. 일하실 때도 그렇고요. 처음에 제품을 조립하고 할 때도 절대 여기다 플러그 꼽아놓고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 꼽아놓고 작업하면 안 되십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도 지금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뭐 인터넷 다른 데다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기도 하지, 올려놓지만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정말 건설 현장, 건축 현장에서 뼈가 굵어졌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자신들이 작업 현장에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 보면 안전 카바도 없어요. 아예 4인치 그라인더 같은 건 안전 카바를 안 사용하더구만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안전 카바 꼭 사용하도록 하시고요. 특히 자신이 기능공이다, 자신이 건설 건축일엔 아주 베테랑이다 하면서 인터넷에 동영상 올려놓고 또는 무슨 학원의 원장이다 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뭐 기술을 가르친다, 기술을 전수해 주겠다 하는 분들이요. 그분들도 이 그라인더 사용하는 거 보면 안전 카바가 없어요. 나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먼지 발생을 억제하면서 건강을 좀 유지하자, 도시 환경도 좀 깨끗하게 하고 노동자의 건강도 좀 지키자 하는 취지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안전카바들을 안 사용하더라고요. 안전카바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그렇다고 치고요. 더 위험한 거는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가 지금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가 꼽혀져 있는데 이거를 막 이거는 몇 인치고요 이렇게 이러면서 설명을 해요. 머리카락이 주빗주빗 씁니다. 반드시 플러그 빼야 됩니다. 그리고요, 인터넷상에서 학원이다, 무슨 타일 학원이다, 무슨 목공 학원이다, 또는 무슨 조적, 미장 이런 거 뭐 학원이라 그러면서 동영상 올리시는 분들 많아요. 기술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기술이 좋으면 뭘 합니까? 기술이 좋으면 뭘 해요? 사람이 다치는데. 산업 현장, 특히 건설, 건축 현장에서 제일은 뭡니까? 안전이잖아요, 안전. 사람의 안전, 노동자의 안전이 제일입니다. 그 다음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시설물, 건축물의 안전이겠죠. 그런데 이런 작은 안전부터 등한시합니다. 안전보도 안 쓰고 나와서 하질 않나. 또는 차분하게 안전하게 천천히 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빨리 하느냐를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 안전은 도외시하고 등한시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제 식민지 때 말이죠. 일본 애들이 와서 우리나라 진짜 막 부려먹고 착취해갈 때 아마 그때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요, 지금. 얼마나 노동 현장, 건설, 건축 현장이 썩었으면 기능공이라는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뼈가 굵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에다가 학원의 원장이니 무슨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니 전화번호까지 올려놓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칩니다. 기술이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죽는데. 돈을 많이 벌면 뭐래요?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뼈마디가 부러지는데.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은 좋아요.
정말 제가 봐도 기술은 좋습니다. 저도 보고 배웁니다. 나와서 하실 때 항상 안전모 착용하시고요. 안전마스크 하시고요. 또 할 수 있다면은 때에 따라서 보안경도 쓰셔야 되고요. 안전화 꼭 착용하시고요. 그러지 않으면서 누구를 가르친다, 누구에게 기술을 전수해 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얘기는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기술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경험이 많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여러분들과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은 일본 나가야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토네이도라는 절단 집진 카바였습니다. 4인치 절단 집진 카바를 소개해드렸는데 가격 대비 별로다. 그래서 다른 제품을 구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여기서 마치고요. 아참, 다음 시간을 또 예고해드려야죠. 오늘 4인치를 보여드렸으니까 다음에는 똑같은 절단입니다. 절단. 절단 카바인데요. 이렇게 9인치에 장착해서 사용하는 이 제품입니다. 보시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절단 카바예요. 9인치 용이기 때문에 여기 230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230은 230mm, 9인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9인치 절단 카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보시 진공 청소기를 저는 가지고 있고 또 그러니까 보시 절단 집진 카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것도 물론 다른 사 제품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편리한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저 응용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물러갑니다.